FC 바르셀로나가 방송을 나오고 나서 유니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르셀로나 그 유니폼을 만들어준 우리 또 수석 디자이너들인데 그 축구팀의 로고를 패러디를 해서 발차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어떤 패러디 로고를 만든 거고요. 오. 참고로 이 발로텔리나 네이밍은 그 선수단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죠. 이제 로고가 완성이 되고 이거를 실제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으로 입는 그 과정이 또 나왔습니다. 가장 베이직한 아빠 티셔츠에 엠블럼과 발로텔리나 로고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과거에 지금 보지 못했던 원래 가능했었던 거예요? 저희 이번에 디지털 프린팅이 도입이 되면서 상사했던 디자인들이 프린팅이 가능해졌습니다. 상상했던 모든 게 다 다르네요. 네. 이 로고와 이 조화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다른 옷으로 태어났어요.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계자가 아닌 수집이 불가능해요. 관계자가 아닌 접착력이 워낙 좋아요. 뜨거나 뭐 했을 때 갈라지거나 스며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원단에 원단에 완전히 본드가 완전히 붙어요. 원단 사이사이 그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원단하고 그거하고 좀 그러니까 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같이 안에 나염된 느낌이 약간 그렇죠. 안녕하세요. 무토의 강명규 부장입니다. 디지털 프린팅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. 첫 번째, 어떤 원단이든 원색 컬러의 느낌을 그대로 나염처럼 구현할 수 있는.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이 좀 다양한 그런 인쇄를 할 때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스판이 좀 있어도 그 원단이 늘어나는 것만큼 또 같이 늘어납니다. 원하시는 커스터마이징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일단 체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.